이러고도 자네가 대대를 이끄는 지간이라 할 수 있겠나? 쫓기는 민군들이 내 아버지를 직결할 수도 있습니다. 일개소대만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제 아버지뿐 아니라 북성 죽인 정치범들을 구출해내겠습니다. 안 되네. 제발 사령관님. 허락할 수 없네. 만일 자네가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떼어놓는다면 자네를 군법 처리하겠네. 사령관님! 사령관님!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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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21시 정각에 출발한다! 다들 출발 준비! 각자 위치로! 더 이상 갈 힘조차도 없다. 나가라! 괜히 여기 있다가 해경한테까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. 그만 가는 게 좋겠어. 예. 조심하셔야 합니다. 네 혹여 우리 동호를 만날 수 있다면은 난 늘 내 아들이 자랑스러웠다고 전했다오. 참으로 행복한 애비였노라고. 그런 말씀은 아버님이 직접 하셔야지요.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합니다. 정우 도련님을 생각하셔야죠. 꼭 벗어날 기회가 옵니다. 우리를 어찌 보냈고 폭격이 가라앉을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.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? 지금 아니면 아버님을 구할 기회가 없어. 화목집에 가 계세요. 제가 꼭 엄마 찾으러 갈게요. 영경이를 데려갈게요. 혜경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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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기야! 이쪽 어디야? 벌써 일어나 그러네. 돌아갈래. 어디? 이간나 이 미쳤다잉. 포탄을 뚫고서는 어디 간단 말이네. 안 가면 어떡해요. 오빠도 형부도 언니도 다 공산당인데 그래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어떡하냐고요. 나 갈래요. 안 된다. 안 된다. 어디 간다는 거이네. 국방군이 널 살려둘 것 같네. 네 말대로 네 오라발 형부 전부 군인이다. 전쟁터에 나갔다. 국방군이 널 살려둘 것 같네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나중에 다시 뵐 날 있을 거예요. 뭐, 송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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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! 너지 않으면 쏟아! 우리 정우, 김박철 잘 하지? 네. 여보.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오.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. 아주 아주. 지금이다!
잠깐만! 얼른 가시! 어서! 안 된다! 쟤네 여기 두고 못 간다! 어서 힘을 내! 어서! 절 그냥 놔두고 가십시오. 저길 넘어가면 빈집이 나옵니다. 제가 예전에 여기 와봤어 합니다. 부디 힘을 내세요. 어서 절 좀, 잘 좀 놓게 해주십시오. 제 몸이 타는 것 같아야지. 잘 두고 가십시오. 참 틀렸습니다. 무슨 말을 그리하는가. 자네가 잘못되면 내 어찌. 어르신께서 절 거두어 주셔서 사는 인생입니다. 30년 전 수표교 다리 밑에서 진지게 얼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. 그만 다물게. 말하면 지치네. 어르신을 대신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늘 어르신을 아버님처럼 여겨왔었습니다. 그래, 자네도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네. 죽는 게 두려운 것은 아닌데 왜 하지 않네요.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. 아버지. 철용아. 정비사님. 철용아. 정비사. 아버님.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하단 말인가. 젊은 네 목숨을 맞아가고 어찌 늙은의 목숨을 부지한단 말인가. 철용아! 철용아! 놈입니다. 오천영 놈이 막 사갔습니다. 뭐야? 재훈이야. 기습받나요? 미쳤어? 적진 한 가운데야. 그러니까 기습을 하자는 거지. 오철인가 누군가 우리 방첩대를 전멸시킬 놈이다. 우리가 공격을 하면 아군이 집을 넣어서 오늘 안으로 연희구지를 탈환할 수 있다. 형 혼자 두 놈만 보면 이성을 잃는구나. 여긴 놈들의 심장부야. 아군의 다음 공세가 있을 때까지 여기 엎드려 있다가 같이 움직이는 게 최선이야. 그래서 명령을 어기겠다는 건가? 그런 명령 못 받겠습니다.